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정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빠꾸입니다. 빠꾸씨. 네네네. 저 체크카드 만들고 싶어요. 아 진짜요? 어. 체크카드 만들면 그럼 중국어로 이걸 표현해야 될 거예요. 네. 그렇죠? 오늘은 바로 체크카드 만들고 싶어요 라는 표현을 배워볼 네. 건데요. 네네. 我要办借记卡. 您 带身份证了吗? 네. 네. 아주 발음이 좋으시죠? 네. 자, 정리해 볼게요. 我要办借记卡. 여기서 我는 나를 뜻하고요. 要办은 만들려고 해요 라는 뜻이고 借记卡는 네. 바로 체크카드를 뜻합니다. 네. 네, 그래서 带身份证이라고 하면 신분증을 지니다, 신분증을 챙기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您带身份证了吗? 라고 하면 신분증 챙기셨어요? 이런 네네. 의미가 되겠어요. 네네. 我要办借记卡.您带身份证了吗? 没带. 那回家吧. 那回家吧. 집으로 돌아가세요. 네네. 자, 어쨌든 체크카드 만들려면 신분증 꼭 챙기셔야 됩니다. 네네네. 자, 오늘 표현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표현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再见.